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불교 쪽이라고 할수 있죠. 불교 쪽에 어그 유명하다고 하는 반야심경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많이 돼요. 반야심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강의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파우스트 강의할 때 슈타이너라고 하면 사상철학 예를 들면 종교까지도 포함한 철학가 아니에요 정신학계의 예를 들어서 정신과학자잖아 깨지지 않은 그러기 때문에 주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 텍스트 자체가 근데 예를 들면 파우스트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야기글이잖아요 그 이야기글을 해석할 때 어떤 컨셉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이제 이 말을 제가 들어가면서 했을 거예요. 비슷하게는 뭐든지 볼때 뭐든지 볼때 무슨 생각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이 글을 봐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특히 개인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예요.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의 기준 천부경은 그것을 포함하니까 제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 자 그리고 설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당신이 구도자인가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한 해석 그 이야기 구조에 관한 해석 그것들을 근거에 둔 해석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구도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녀야 신경은 쓰레기 글이 돼버려요. 쓰레기 글이 돼버린다.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파우스트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모든 공부 시작할 때 제가 좀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시대에 맞아야 된다. 이 시대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아야 된다. 이 시대에. 그 말은 즉슨 다시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적인 영적 진화에서 물적 진화로 넘어오는 것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반야신경도 지금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 시대에 맞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누가 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역사적 해석이 있고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자명해야 돼. 그죠? 이게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든 불경이든 간에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그것들을 아우르는 이치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 이치적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게 시대적 해석을 같이 가져가는 거랑 또 같은 말이야. 그게 영적, 물적, 진화, 발달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하는 말하고 똘맥상통해요, 이게. 그죠? 상징적 해석과 이치적 해석. 그죠?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 이렇게 삼위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중에 최상위는 성부의 입장인 이치적 해석인 거죠. 이치적 해석. 우리는 영적 물적의 인생을 다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역사적 해석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저 환상적인 것만 같은 남내기 것만 같은 저쪽 천국 얘기 것만 같은 그런 상징적 해석도 같이 어울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제 말로는 이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 해석. 그 이치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우리 구분이. 물리적 이치가 있고 영적 이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하는 이치는 그것 둘을 다 포함한. 그것의 어머니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만들어 놓은 구분에 의하면 무주적 이치. 그죠. 우리가 아몰라 했었던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나는 그 무주적 이치. 감각까지도 벗어난 그 이치를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나스의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띠의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아트만의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힘 그런 것들 그 이치 이치 어머니 자리에 대한 포지셔닝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없잖아요 이게 시대적 한계를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2024년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간지 2500년 26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간지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우리가 도대체 2000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영적 진화, 물적 진화를 동시에 이뤄내야 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물적 진화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몸을 바쳤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2000년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2500년을. 그 습에서 못 벗어나고, 어, 그저 큰 스님이 위대해, 그큰 스님이 위대해, 어, 원여 스님이 위대해, 어, 용수보살이요, 어, 구마라 집이요, 어, 현장 스님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깨달음으로 알맞은 가르침을 했을 수있어 있어요. 분명히. 자 근데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1000년, 2000년, 짧게는 500년 막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역사 상징적 해석을 넘어선 이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 이전에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그의 이유,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유, 영적 진화까지도 포함한, 물적 진화까지도 포함한 이 아카식 레코드, 이 우주 도서관에 저장됐던 우리의 이야기들, 어떻게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 자, 그 이야기를 모든 우주의 그 아카식 레코드를 다 포함한 무슨 근거를 둔다? 천부경의 근거를 둔다. 그렇게 근거를 두고 반야신경도 바라봐야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굴러간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음 공부만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자, 이거 부정의 부정의 힘. 그것만 가지면 이거 될수 있어. 그럼 반야신경, 이거 보세요. 다 공해요. 다 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불교도 죄다 어떻게 해석해요? 다 공하다. 무자성이다. 자성은 없다. 죄다, 없다, 공하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너 있잖아, 너. 이것마저 공하다. 이런 미친 인간들.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평생을 설하면서 불성이 뭔지 알려준 걸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그러면서 애매한 포인트에서 자기들이 막 얘기해. 아, 물론 있지요 있는데 그 근원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무슨 헛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죄다, 반야신경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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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거, 이거, 이거에 그냥 미쳐가지고. 부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할 것이고, 할 것이고, 제가 반야신경을 해석하거나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면은 지금처럼 뭐,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에 이해, 이해. 자, 저는 공을 절대로 공하다. 흔하게 말하는 그냥 공하다. 비어있다. 모른다. 원래 없다. 무가 그냥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해요. 저는 반대로 해석할 거야. 죄다 반대로. 반대로. 100% 확실해요. 왜 확실해? 여러분이 아무리 공하든 말든 그거 누가 생각했어요, 지금? 네가 생각했잖아, 네가 너가 생각했잖아. 아무리 깨달아서 공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열반 해탈해서 아라한이 됐어요? 볼 꼬집어. 정신 못차리면요 싸다기를 때려. 너 지금 여기 있잖아. 무슨 공타령, 무타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 없긴. 무자성? 헛소리예요, 여러분. 무의 힘을 몰라서 그냥 없다 그러는 거야. 정말 무자성이에요. 실제로 무자성이야. 무의 힘이에요. 무의 자연할 때 저는 뭐라 그래요? 무가 있는 그러하게 스스로 드러내는 힘. 무자성이 뭐예요? 무가 있는 그대로 스스로 드러내는 성질이 무자성이야.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근데 뭘 자꾸 그렇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불교의 핵심이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무와 무자성, 무상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 옛날 강의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은 그래서 첨부경을 할 거예요. 오늘은 첨부경을 하면서 예전 강의 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면서 무상무아를 얘기했는지 지금도 전혀 그 이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 지금 제가 강의를 3, 4년 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옛날에 제가 했던 거야. 무위 자연이며 무소유며 재행 무상이며 무화 이거 무상무화 이거 얘가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가 그냥 늘 항시하는 이 만물이고 무가 곧 나고 그게 무상무화다 이게 뭐가 어렵냐 재행하는 모든 방법이 펼쳐 펼쳐진 게 무의 이야기고 법으로 그대로 모든 것이 펼쳐진 게 그냥 무로서 드러난 나 그게 무상무화일 뿐이다 무위 자연한 거 그냥 무가 펼쳐져서 스스로 드러낸 것이 무위 자연이다. 무소유 물을 소유해라 정말로 집 구석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무 자들을 초반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다 라는 거야 여기 무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건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실은 그리고 그게 먼저다 라는 거야 먼저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먼저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단계라는 게 있죠. 이거 어떻게 부정할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이 단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 에고를 벗어나야죠. 지구 에테르장 벗어나야죠. 우주 에테르장 벗어나야죠. 법 세상, 로고스 세상, 여기서 말하는 무상한 것. 그것들이 있는 이 간극도 벗어나야 되죠. 그것들의 이치가 있는 무주를 일단 들어가야 돼. 우리 공부로는. 자, 지금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그럴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아 공하지. 나는 몰라. 못 보기 때문에 아 없는 거야. 무. 그래서 공하고 무가 세팅될 수밖에 없더라. 자 지금 제가 공하고 무하고 다 강의한 거야. 이게 끝이야. 무슨 포인트예요? 너 모르니까 없다고 한 거지. 너 몰라서 갑갑해 죽으니까 공이라고 퉁친 거지. 이게 지금 현재 불교의 수준이야. 몰라서 없다 그러고 못 보니까 공하다 그리고 퉁쳐. 이런 비겁한 인간들아, 이런 비겁한 스님들아, 2,500년 동안 지금 무슨 공부를 한 거예요? 2,500년 동안. 제가 지금 잘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인류, 여태까지 이 시간을 허송 세월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무슨 짓을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2,50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아, 크리스찬들아, 2,00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냔 말이에요? 그 훌륭한 성경을 가지고, 이 훌륭한 불경을 가지고, 이 훌륭한 반야신경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도대체,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하지 않고 왜 그대로 두냔 말이야? 왜 모르는 걸 없다 그러고 왜못 보겠는 걸 그냥 공으로 퉁치면서 여태까지 왜 그렇게 엄마 치맛자락 안에서 비겁하게 굴고 있었냔 말이에요. 보란 말이야. 보란 말이야. 첫 구절이 뭐예요? 환자재보살 행심.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별 뜻이 아니라 환자재보살 행심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발 관자재보살이 뭐예요, 여러분? 보고 얘기해라 그 소리야. 보고 얘기해라. 공으로 통치지 말고 이 비겁한 인간들아. 첫 구절부터 그래 놓고서 무슨 반야신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제가 여러분 옛날 강의예요 이거. 관자재보살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넌지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얼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눈 그려놨죠. 여기 눈 그려놨죠. 실제로는 여기도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 자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관자재 보살이고 관세음 보살이야. 이 눈이. 자 근데 제 눈은 어디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어. 관자재 보살의 어머니가 있고 관자재 보살을 만들게 한 조물주가 있다. 그러면 그 조물주는 이 눈이야. 관세음의 눈이. 어머니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한 메카니즘이야. 그 어머니, 관세음의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가 이 눈이야. 이걸 알까냔 말이에요. 지금 이 눈도 비겁해서 나는 몰라요, 공이요 무. 이러고 지금 관자재보살 행시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관, 관세음을 얘기하면서 반야심경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공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 눈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이 눈, 이 눈. 관세음의 어머니의 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리에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관세염은 네가 말하는 인은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야. 그러면 반야신경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 절대. 관자재 모사리, 행신, 깊은 뜻을 행하셔어 반야 바람이를 하실 때, 오 온이 공한 것을 알고 일체 고액을 물러나니. 무슨 해석이, 유치원, 유치원생한테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유치원원생한테도. 그러니 그 해석만 봐도 2500년 동안 반야신경 지금 뭐 불교학자들이 다달려들어가고 공부해서 한글 반야신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딱 보니 그 수준이야. 관자재 보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관세음 보살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공부만 했던 거예요. 이론으로. 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인 이치가 1, 2, 3, 4, 5, 6, 7, 8, 9, 10하고 풀어질 때 어려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려워 불성이 표출됐을 때 공적시색할 때 공적시색할 때이 세상 아 관자재 보살이 행하여 시할 때 행심 바라바냐 밀할때 지금 제가 표현한 거 이거 다 우주의 시작. 자 성경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자재보살 행심할 때이 힘이 이 힘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눈이 일시무시할 때 다시 자 야외 하나님이 흑아미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할때 불성으로 여러분 뭐 했어요? 여마미소 부처님이 할때 일시무시해요. 여마미소도 할때 봐라 그거야. 봐라 일시 꽃 하나가 시작됐지 네가 봤지 그 시작 할때 관자재보살 행심 관자재보살이 행할 때심 깊은 호감이를 운행할 때심어 그러면 창세기하고 반야심경 진짜 첫 구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 같아요. 볼줄 알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으면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에, 그죠? 그냥 옛날 공부 습에 아무 실체가 없이 문자적 공부만 해오면 이렇게 연결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한 거예요? 이치적 해석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역사적 해석과 그것들의 의미인 상징적 해석을 통해서 지금 종교를 통합시켰죠, 방금. 반야신경과 창세기를 지금 하나로 엮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야외 하나님하고 관세함하고 위치가 비슷해. 똑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야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흑암이로 운행하는 눈이야. 우주 로고스 세상에서, 지금. 세상을 보는 행심, 반야바람 일이에요, 그게. 반야바람 일. 바라, 반야바람 일까지만 그러면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를, 예를 들어서 심소리, 음성, 명 이런 거써 있잖아요. 제가 사성의 이치 얘기할 때, 사성의 이치 얘기할 때 여기가 본자리예요 본성에서 객체가 이렇게 세상이 풀어질 때 여기다 뭐를 세팅해요. 사랑, 그게 순리와 도리거든요. 사랑, 지혜, 의지, 그죠? 사랑, 지혜, 의지 세팅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관자재보살, 관세음이 행심, 자 느낌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야와 하나님이 흑암미로운행했다가 빛이 있으라. 행심.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 뭐예요, 여러분? 대지혜의 사랑의 의지의 표출이야.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 지혜의 길. 지혜로 깨닫고자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아리랑 고개. 지혜의 길. 반야 바라밀. 행심 빛이 있으라. 반야 바라밀다 자,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 한자 알면 뭐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의 이치 알면 뭐할 거야? 문자적으로 창색이 천번이고 만번이고 보면 뭐할 거예요? 반야신경 줄줄줄 줄 외워서 30년 동안 목탁도 들이면서 외우면 뭐할 거냔 말이야? 같은 것도 모르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 제가요, 여러분, 야외 하나님하고 관세음 보살, 그, 관세음 보살도 여러분, 얘도 관세험이고요. 얘도 관세험이고, 1 위치를 보는 것도 관세음이고 2 위치도 관세음이야. 관세음도 다 관세음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관세음이 누구야? 우주 창조, 야외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친구들이 관세음 위치예요다 관자재보살 관세음의 위치가 엘로임야외 하나님이야. 왜 우주를 만들거든? 우주를 만들거든. 그게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람밀다할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자 우주 탄생이야, 여러분. 뭐 뭐가 대단해요? 우주 탄생. 알고 나면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반야심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걸 한번 그냥 넌지시 생각해 보세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게 생기는 원리네. 끝. 어? 분명히 말씀으로 빛이 쓰라 했는데 이 세상이 있네. 공중시색. 끝. 어? 그러니?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내가 생각하고, 무슨 관계 맺고 하는 게다 그런 공성에서부터온 거네. 어? 뭐야. 공중무색. 어? 끝. 어?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이 세상하고 이 세상하고 없는 세상인데, 어, 여기 분명히 볼을 꼬집으니까 아픈 세상이 있네. 아, 어, 전도몽상이요. 아, 이치는 그렇게 풀어져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태극들이 춤추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영적 세상에서 물적 세상이 너무 신기한 게 생기네. 어, 불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관자제보살 행심, 반야바람밀할 때, 어, 이렇게 나오네. 세상이. 너무 신기하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나님하고 아담하고의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없는 세상에서 아담이라는 게 생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 무명 무 무명 진아 그러니까 늙어 죽네 그것 또한 잊히네 역 무노사 문호사, 무노사 문호사, 진아 그러니까 야 너네들 지금 망각의 강을 건너 이게 아카식레코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좀 알아보란 말이야 공 타령하지 말고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올때 실제로 이렇게 망각의 강을 건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구도자로서 불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해서 다시 그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공이며 무며 얘기할 수도 있어 너는 구도자니까 너는 불성이 있고 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인자의 씨야리는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모르지만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우리 같이 노래하면서 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20자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저곳 저곳으로 가자. 피아노로 가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자. 누구는 갔을 것이고 나는 가고 있고 누구는 아직 못 오고 있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가자. 반야신경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반야신경 다 했어. 이 스토리만 알고 반야신경을 그냥 한번 보세요. 봐봐. 무슨 얘기인지. 훨씬 더 명확해질걸요, 여러분? 훨씬 더?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하고 힘있는 경전이에요,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려운 게왜 그래요? 망각의 강을 건너서 너는 못볼 거야. 게다가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에서부터 너는 독립된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사고로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엄청 갑갑할 거야. 그러니까 너 2024년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공, 무, 허 이런 타령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뭐야? 하나님 마음이란다. 관, 자제, 보살의 행심이란다 그게. 그 마음이야. 그게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게 반야바람일이야. 대자 대비의 길로서 계속 아재 아재 바라재 아 바라승 아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고 네가 되뇌면서 구도 얘기를 가는 것. 이게 반야바람이야자 핵심 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핵심 다 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고 이 마음을 모르고 지금 결국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바람이 뭐예요? 대자 대비라는 사실이에요. 대자 대비 열반의 탈 아라한이 아니라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공중무색이다, 이놈들아. 무수상행식이야. 그런 거 없어. 무열반이야. 열반 없어. 무아야너 없어. 너 없어. 무슨 너타령이야. 그렇게. 무상이야.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원래 없는, 없었는데. 그걸 뭐라 그래? 공이라고 해.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공타령, 무타령 하는 게 지금 이 수준이란 말이야. 그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죄다 그 소리야. 실체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든 공이든 간에 자 그것들을 이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개를 얘기 드렸어요. 그것들을 하나 하나 첨부경과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구도자임을 잊지 말고 잊지 말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공도 허도 무도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구도자를 세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들을 세팅하고 이치적 해석을 통한 그 안에는 무슨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있다. 그것들을 두루두루 아는 만큼 겸비하여 이치적 해석을 통해서 반야신경 같은 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짧고 긁게 첫 줄을 통해서 창세기 1장까지 가져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맛을 보여드린 거예요. 반야신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경전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 같아 그래서 여러분 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를 둬야지 아 어, 이거 반야신경을 봐도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이게 같은 얘기였네 종교는 하나였네 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이치적 해석을 통해서 그거를 통합시키면 될 뿐이구나 아 관세음이나 야외나 똑같은 분이었구나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면 알면 마음 좋아서 종교가 통합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천부경을, 여러분 이제 보세요. 천부경을, 이제 기본 천부경을 한번 할 거예요. 기본 천부경을 한번 할 건데, 이 천부경에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약간 포인트 둬서 한번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부경을 공부했던 것들을 지금 반야신경을 한번 외우면서 할 거니까, 그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어? 이런 내용이 천부경이 있네. 아? 어, 반야심경도 결국에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네. 라고 하는 거를 넌지시 그냥 관하면 돼요. 관. 관하면 돼. 자, 일단 그런 느낌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흔하디 흔하지만 반야심경 원문과 한글 해석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보고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한번 보죠. 자반야신경 원문 및 해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온개공 도일체 고액 어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다르게 읽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약간 눈치채세요. 다르게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어쨌든 여러분 이 일단 읽어 보는 거예요. 여기 한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족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정 불감 시고 공족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소양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 반야바람일다 고신무가에 무가에 고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우상주 심우등등주 능제일체 고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즉설주알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자 일단 읽었어요 여러분. 일단 읽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끊어 읽은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직감적으로 약간 느끼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비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았어. 여러분이 견성했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열반 해탈했어.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세음의 눈이 장착이 됐어. 수준마다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는요. 이 반야심경 끊어 읽기가 여러분 입에 맞게끔 바뀌어요. 이게. 수준에 맞게, 입에 맞게. 자, 제가 천부경 할때 뭐라 그랬어요? 천부경은 내 천부경이자, 너의 천부경이자, 우리의 천부경이자, 모두의 천부경이자, 다시 당신의 천부경으로 재탕생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반야신경도 이 구도자이기 때문에요 깨달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야신경도 끊어읽기가 가능하더라 그런 면에서 훌륭한 경전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 천부경이 훌륭한 경전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끊어읽건 간에 다해석이 가능하다 가로로 해석하든 세로로 해석하든 대각선으로 해석하든 띄엄띄엄 해석하든 세개네 개를 끊든세 개로 끊든, 끊든 다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천부경은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야심경은 그 정도가 아니야. 왜 스토리 라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준이요. 이거 그냥 우주 이야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야 그냥 실제로는 우주 변화 원리급 약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맥락이 이미 어느 정도는 굵직하게 정해져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뜨면 무리가 있어요. 있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해석이 그만큼 가능하다. 그만큼 그러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경전 자체가. 그죠? 이게 더 줄고, 더 줄고, 더 줄어.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이게만 260자, 70자예요? 그럼 더 줄여. 더 줄이고, 더 줄여. 그럼 결국에 뭐만 남을까요? 81자 중에 핵심 몇 글자만 남겠지. 천부경이 이치를 다못 담아요, 절대, 반야심경이 절대 못 담아. 반야심경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일적, 십, 거. 끝! 일적, 십, 거, 하는 과정에, 반야신경에는 약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양악, 명의 의미가 좀 담겨 있어. 시작은 나름, 색즉, 공적시 색해서 의미를,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자면, 관자재보살 행심 했기 때문에 일시무시의 느낌이 있어. 이 진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진. 무진본 할때이 진의 느낌. 하나님이 마음 내는 게 진이거든요, 이게. 무진본이야. 그 지내 느낌으로 일적식거 하는 와중에 야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함께 가자 라고 저는 지금 그냥 버릇처럼 얘기하죠 가자 가자 가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 나 지금 여기 우리예요 우리 우리 같은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하 이래도요 지금 우리가 빠지면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야 너 가서 뭐할 건데 너 가서 관자재보살 행심도 모르면서 너 깨달아서 뭐할 건데 함께 가자야. 명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인중천질. 뭐 양악명. 양악명. 함께 가자. 라는 거예요. 양악명하자라는 의미. 자, 그런 의미가 반야신경에 포함이 돼있더라. 돼있더라. 메커니즘적으로 천병형이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여기서 유명한 거뭐 있어요? 부증불가 다 들어가 있어. 다. 죄다. 자, 한 글자로 표현해 볼게요. 중. 끝나. 반야바람일, 한 글자로 반야심경, 모든 해석을 한 글자 확, 만약에 넣어봐. 자, 중, 끝나요. 유교, 여러분 유교 공부 다 했어? 한 글자로 줄여봐. 중, 끝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자. 일단, 제가 지금은 곁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설명하고 있어요. 반야심경을 읽을 때도 끊어 읽기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지금 어떤 건거예요 약간 아카식 레코드와 천부경을 근거로 뒀기 때문에 제 끊어 읽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버릇처럼. 그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공부를 하면. 자, 이제 한글, 한글 반야심경을 볼게요. 위의 내용을 한글로 표현해 놓은 거야.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보죠, 그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반야심경의 실체가 뭔지 한번 설명드렸죠. 그 얘기하고 지금 이 한글 반야심경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위대한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을 행하실 때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텅 비어 있는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일단 읽어 볼게요. 사리자여, 물질과 공과 다르지 않고,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 생각, 의지, 판단 또한 그러하다. 사리자여, 이 모든 사물은 그 성질이 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 의지, 판단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도 없으며, 빛과 소리와 냄새, 맛, 촉감, 생각의 대상 또한 없다. 시각의 영역도 없고,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또한 어리석음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없다.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없어진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한 얻는 것도 없다. 얻을 것이 없으니 극가달계 그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여 위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 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고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의 주문을 말해주니 주문이 곧 이러하다. 아제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온전히 가면 깨달음을 이루리라.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온전히 가면 깨달음을 이루리라.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자, 지금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읽었던 게다 거짓인가? 다 그릇된 가르침인가? 부처님 이야기가 아닌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완전히 위배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정하는 면은 한계를 지적하는 거야.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글 반야 심경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이 이야기도요, 분명히 하나의 맥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맞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이게. 한계가 너무 명확해. 근데 이 한계라고 하는 걸, 한계라고 하는 게뭘 포함해요?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시대에 맞지 않아. 자, 돌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땐 이거 뭐예요? 다 쓸데 없어, 지금. 자, 이렇게 사고가 연결되면서 확장할 때는 이렇게 부정이, 비판이, 비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비판도 비난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한글반야 신경 수준으로 두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겁한 인간들이 스승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한글반야 신경이 수준을 가지고 지금 불자들을 다 좀비로 만들고 있다. 자, 이거 기복의 냄새가 엄청 풀풀 풍겨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기독교 비판하지 마, 너희들. 똑같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열판 해탈할 수 있을 것 같고 불성이 막 터질 것 같아? 땡! 모지리더라. 어, 만트라라고 하는 힘이 그거 아니에요? 가란이라고 하는 힘이 그거 아니에요? 주문의 힘이 그거 아니에요? 외우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땡! 모지리더라.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발달돼 왔고 인간 진화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니 아,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 아재, 도움 맞은 마음 가지고, 그래, 함께도 넣어줄게. 그래, 나 말고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냥 운전한 깨달음을 향해서 같이 가자. 이런다고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그래서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잖아 여러분. 생수 사다 놓고, 과일 사다 놓고, 쌀 갖다 바치고 한게 도대체 몇 말이야, 몇 말. 11조 내는 거 뭐라 그러지 말고 똑같아, 지금 하는 짓이. 불교는 좀 달려요. 열려 있잖아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가 확실히 극성이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죽일 듯이 달려들어. 사이비는 그게, 사이비일수록 그게 훨씬 더 극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이비 특징. 가만히. 사이비 판단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판적인 면으로 이 한글 반야신경을 조금 보자라는 면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히만 위대한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거 뭐 특별히 잘못된 거 없죠? 이 수준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해석이 아니라 그냥 이 수준에서 보자.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로 실천을 행할 때뭐 이것도 뭐 굳이 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떤 면으로 비판을 해 나가는지 이제 보세요. 어떤 면에서.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이거 다 개뻥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복의 냄새가 풀풀 풍겨. 이거 너무 비겁해. 더 고통스러워야지. 어디 거짓 희망을 줘?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아, 관자재보살처럼 높은 분은, 이야, 깨달음의 길을 행하니까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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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런 거 없어. 자, 그런 면에서는 모두 공이고 모두 무야. 착각하지 마. 정신 차려. 온 개공, 그거를 알았을 때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고? 아니, 공의 노예가 될 뿐. 그게 더 고통이란다. 지나보면 알게 돼. 자, 물질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물질이 다르지 않다. 말로서는 맞아요. 물질이고 공이고 공이고 물질이다. 말로서는 맞단 말이에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느낌과 생각과 의지 판단 또한 그러하다. 공하다는 면은 맞아요. 이게 맞아. 자, 살리자요. 모든 사물은 성질이 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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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런 거에서 아니야. 자, 이거는 이치예요, 여러분.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은 굉장히 정제된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지기가 어려워. 그거 자체는 이치기 때문에. 근데 한 단계만 나가서 이렇게 풀면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한 단계만 나가서 이렇게 풀면 그건 다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 이런 말이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았다고. 너는 뭔데? 너는 뭔데? 너 있잖아. 잘 모르겠어? 일로 와봐. 싸대기 한대 때려줄 테니까. 아프지? 그게 너야. 너 있네. 생겨났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면, 어, 너 그러면 시공창에 코박고 10시간만 있어봐. 이거 굉장히 물질적인 이야기인데, 더럽지도 않다고 그러면 너 똥통에 가서 10시간 있어보라고. 무슨 헛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야, 너자 갖고 와봐. 일로 자 갖고 와. 야, 너 10cm하고 5cm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너 지금 다르다고 뱉었지? 그게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야 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바보 멍청아 네 현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그게 뭐냐고? 불성으로 보는 거야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물질을 쳐다보는 힘이란다 그게 뭐야? 관자재 보살께서 보는 힘이야 어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뭐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냐고 일단 이 정도로 지나가요. 그러므로 공 가운데 물질도 없고, 느끼가 생각과 의지, 판단도 없으면, 눈, 코, 귀, 혀, 생각도 없고, 빗소리, 냄, 촉각 생각도 없다. 다 뻥이야, 이거. 응, 음, 일루 와. 너 싸대기 덜, 맞, 덜 맞았구나. 어, 너가 덜 아팠구나. 일루 와. 싸대기 좀 맞자. 이게 다 아니에요. 영적자와 물적자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인간과 지구, 지나 발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몸으로 이렇게 뿅 떨어졌는지 이해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여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용수보살이든 구마라집이든 그나마 큰스님 수준이었던 현장이든 현장법사든지 간에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였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당시에 그 선생님들로서는 맞는 이야기야. 이게. 착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천년이 지나고 500년, 600년이 지나고 예수님부터는 2000년 지내라고 석가어머니 부처님부터는 2500년, 600년이 지나서 이미 진화 상태가 석가머니 어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물성이 쾅하고 박힌 성령이 쾅하고 박힌 하나님 상태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상태다, 그죠 있는 대로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할수 있는 상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이렇게 없다 그래?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다 시각의 영역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다음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다함도 없고, 이다함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함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쓰냔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 진. 무진. 무진본.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 무에서 진력을 다했던 그 힘. 여기, 다함 뭐예요? 이거 지금,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괴로움, 괴로움 어니 괴로움에 없어진 괴로움을 없애는 길, 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고? 일로와. 다시 일로와. 너 싸대기 좀 맞자. 너 맞으면 아프지. 그게 괴로움인데 왜 괴로움을 모를까? 너돈 벌고 싶잖아.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사 먹고. 너 애들 학원 보고,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고 있잖아. 너 먹어가는 먹어가는 거 줄여가면서 애들 지금 학원 보내고 있지. 너 그거 고통스럽잖아. 아이를 위해서 네가 고통을 온전히 받고 있잖아. 그게 고통이야. 그게 고집 멸도야. 너 근데 애들 얼굴 보면 행복하지 않아? 애들이 엄마 아빠 달려들면서 힘들었지 하고 뽀뽀해 주면 행복하지 않아? 그게 고집멸 도란다, 도. 그게 고집멸 도. 고집을 멸하는 길인데, 너이 도가 뭔줄 알아? 그 아이의 웃음에서 온단다? 너네 아들, 딸, 딸의 웃음에서 왔어? 너그 힘이 뭔지 느낄 수 있겠어? 아이들의 얼굴만 보면 고집멸이 없어져. 그게 고집멸 도라고 하는 거야. 너 고집멸 도 지금 있잖아. 근데 뭘 고집멸 도가 없다 그래. 너가 수많은 고진멸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하고, 없, 반복하고 있으면서 무슨, 무고진멸도라 뭐 그러냐고, 도대체. 이 바보멍청이 하나님들아. 저,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비판적인 면으로 지금 계속 반야심경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또한 얻는 것도 없더라.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비판할 때 뭐라 그래요? 허무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 그냥 중독자들. 지금 목탁 두드리면서 앉아 있는 땡 종들이 다이 수준이야. 지혜도 없대. 너 그럼 왜 앉아 있는데 거기? 왜 앉아 있어 너? 30년 동안 왜 목탁 두드리고 있었냐고. 너 이거 지혜 대반야 얻기 위해서 너한거 아니야? 근데 뭐 사고 수준이 이래. 모르면 모른다고 해. 너 지금 지혜를 얻으려고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 근데 왜 없다 그래? 그거 네 얘기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이 비겁한 인간아. 이 거짓말쟁이야. 반야신경은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야심경은 바라, 반야바라밀을 하는 경전이야. 반야바라밀. 근데 어디 한글로 이 수준을 가지고 딱 정의해놓고 사람들을 마치 그 길로 가면 깨달을 수 있느냐.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이 거짓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못하겠어요. 거짓말을. 장사는 잘 되겠지. 장사는. 일로 와서 아침마다 반야심경 1 0 번씩 외워. 그리고 공부 30분만 하고 가. 방편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방편일 수 있어. 그러면 조금 시대에 맞게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그 길을 알려주면서 해야지 무조건 만트라니 다라니니 주문이니까 외우면 된다. 언제적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야. 아직도 그 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다. 그건 시간 낭비다. 아직까지도 그런 공부에 미련이 있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보통의 수행과 수련을 거의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공부, 큰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습이 있기 때문에 방편상 방법은 될수 있어요 그것마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조용한 데좀 가야지 그리고 내가 너무 혈기가 왕성해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명상 정도 하는 거 좋죠 그리고 내가 운동 삼아서 모든 것을 깨달음과 연결시키려고 해서 내가 그런 몸수행을 조금 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거기에 진짜 알맹이가 있냐, 없냐의 문제.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맞는 공부가 없을 때는 다 무의미하다. 다. 부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야외, 그죠? 옷자락 붙잡고 나는 안갈 거야 안갈 거야 앵앵거리는 거예요 공이 뭐예요 공은 몰라요 공은 무대 성인이 그런 곳은 원래 없었어요 모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헛된 생각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이런 헛소리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돼자 이런 거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너무 이유배반적이잖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아 그래요 저는 지금 그렇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길이잖아요 그럼 그 고백을 해그 고백을 어디 아는 척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 저는 실제로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 깨달음의 수준인데요. 그럼 일로 와봐 천부경 해석해보고 네가 본 아카식 레코드, 당신이 본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뭔지 얘기해줘. 그리고 당신이 해석하는 당신만의 반야신경을 알려줘봐.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구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죠. 우리는 다 불자야.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구도자라는 의미예요. 큰 의미로. 자, 그 의미가 있을 때는 공부의 목적이 있을 때는 부정의 힘이 있어. 그죠.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부처도 예수도 싸대길 때려라 죽여라 그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혜도 없어. 깨닫는 없어. 야, 괴로움 없어. 재앙도 없어. 야, 느낌 없어. 구도자일 때는 이 공부 수준이 딱 맞다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수준에는 학은 게도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부정하는 힘으로서 없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힘은 구도자일 때는 가능하고 힘이 꽤나 세다. 저도 그거를 부정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힘이 분명히 있어. 자, 그런데 반야신경 자체로 올곧게 해석하는 그것의 힘을 봤을 때는 반야신경을 너무 하찮게 해석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건 너무 하찮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반야심경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쵸? 그 수준에 두면 안 된다.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지금 구도자들 수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맞는 공부를 시켜줘야지. 하나님 수준에 맞는 공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우주가 어떻게 탄생돼서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어떻게 그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반야심경이란 소리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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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뭘 그렇게 없다 그래 자꾸 다. 그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당신 구도자 아니야. 당신 그러니까 목닥 두드리고 있고 당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묵상하는 거 아니야. 걸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걸림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란 소리예요. 다 거짓말. 걸림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이거 똑같죠.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똑같아. 이거 기복의 냄새가 너무 풀풀 풍겨. 아무가해 고. 고통이 없어. 고로. 신무가에 고통이 없으니 구경 열반에 이르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부처님이나 할수 있는 소리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할수 있는 소리야. 마치 그게 가능할 것처럼 2500년의 간극을 그냥 툭 뛰어넘어서 그때의 가르침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의미.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경열반. 어우, 구경열반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유명한 단어고, 불교에 있어서는 깨달음의 금, 금, 금국의 자리. 구경열반. 아, 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 그런거 공에 구경열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한 거야 그럴 때 써야죠 그럴 때자 그런 면에서는 구도자를 세팅 했을 때 공부 수준이 거기에 있을 때는 이 말이 맞다 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 구별하세요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면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위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도 아니야 3세제부를 과거 현재 미래 이 수준으로 그냥 해석하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미를 하니까 위협죄 오발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 부처님이 돼 그러니까 열반해탈이요. 그것보다 높은 깨달음의 수준이요. 무상정등각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구경 어? 열반이니 무상정등각이니 심오등등주니 이런 거 고집멸돈이 이런 것 때문에 아 고통은 벗어나야 되고 없는 것이구나. 그냥 없지 없지 없지. 이건 다 가짜지. 이런 공부. 서양 마음 공부도 여러분 똑같아요. 천국도 똑같아. 죄다 빠져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현실을 더 정확히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실체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이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는 거야. 맞닥뜨릴 생각은 안 하고 다 외면하고 있다. 아니요. 나는 충분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외면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는 뭐 어쩔 건데. 지금 마음이 벌써부터 삐뚤어졌죠. 아우, 벗어나고 싶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돼안 돼, 안 돼. 그런 마음 갖고는요, 여러분 무상정등각 없고요, 구경열반 없어. 저 고진멸도 여러분 그도못 가죠, 절대.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알아라 바냐바람입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고 높고 견질수 없는 주문이다. 뭐이 정도 정의가 뭐 잘못됐다고 할순 없죠. 그런데 여기도 기복의, 문, 기복의 냄새가 어떻게 해? 슬슬 이제 풍기지. 그러면서 뭐야? 자 주문을 알려줄게.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승 아재. 아까 비판했지만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단 얘기예요. 착각한다. 안 돼.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어 그냥 아예 단념하세요. 그런 거 없어.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냥 주문을 외우면 되겠지 이렇게 두는 스승들 너희들이 개사입이야. 정신 차려야 돼. 앉아서 명상 따위나 하고 있으면 참나를 찾겠지. 아 버리겠지. 그럼 견성 있겠지. 아니야. 이 사입이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다. 그런 거 없다. 자,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 없다의 뉘앙스죠? 이게 지금, 반야신경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시대적으로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혼 백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볼수 있으면, 반야신경을 이대로 해석해도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반야신경을 이렇게 해석해두고 모든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대중들, 불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모든 것에 이해가 있을 때는 이대로도 괜찮단 말이에요. 당신이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건너야 돼. 그러니 어려울 수 있어. 왜? 일단 없다고 봐야 되거든.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라고 봤을 때 당신도 못 건넜잖아. 그럼 거짓말이지. 정확히 자기가 건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 제가 보기엔 한번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미나를 열어보세요. 같은 얘기 맴맴돌걸? 같은 얘기 맴맴돌아요. 그 중에서도 몇 특출난 사람들은 조금 우주에트리장을 살짝 벗어나서 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같은 얘기하고 있지? 수준이 비슷하네. 야, 그런 게 아니라, 로고스는 이런 거란다. 하나는 이런 거란다. 거기서부터 이런 원리로 풀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뉘앙스를 조금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야. 어려운 말을 쓴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절대. 이거 많이 알고, 한자 많이 알고, 무슨 산스크리트 알고, 범어 알고, 여러분. 어? 그런다고 뭐,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무슨 현대 철학, 다 꿰고 있다고 그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시대에는. 그건. 로보트. 뭐예요? AI. 뭐예요? GPT. 어, 당신들의 수준이야, 이게. 찾으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안다고 줄줄 떠든다고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 참 불성과 참 성령의 힘과 참 영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와다다다가 아는 것 떠들어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죄다. 거기서 조금 특출난 사람은 뭐예요? 그것들의 조합, 그것들의 조합 조금 낫긴 하죠. 조금 낫긴 해. 거기서 뭐예요? 그 수준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 수준에서 창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들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공부. 거기서 창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창조 작업이 안 일어나.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음 공부한다 텅 비었죠. 원래 자리죠. 여러분 원래 없었던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함이 느껴지시죠? 좀비지.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참나를 찾았죠. 견성한 것 같죠. 원래 그게 있는 자리예요. 그걸 참나라고 해요. 아무것도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 자리만 그냥 느끼세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너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너. 너. 무슨 참나. 무슨 생각을 놔. 뭘 몰라 도대체. 지금 인간이 하나님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참나가 그 자리라고 떠들고 있지만 자기 상태를 부정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걸.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걸. 어폐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가 지금 생각으로 지금 참나를 찾꾸 명상을 하고 있든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생각을 버렸다고 없는 상태라고 그게 무의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인간 뇌 안에서 심장의 작용에 혈액순환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라고 하는 게 알아야지 알아야지 다만 너무 신기한 건그 사고가 영적 사고까지도 확장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 비겁하게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먹고 하고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비우려고 하지 말고 공은 원래 공성인이 무자성이니 스스로가 없는 거니 무한히 나는 없으니 이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배가 있으면 죄다 진짜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부처님, 예수님이 참으로 좋아하겠다, 여러분.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깊은 이치적인 건 없지만 비판적인 면으로. 지금 누구나 배우고 있는 한글 반야 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 현대적 가르침, 시대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몇 구절, 몇 구절, 위험한 구절을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나서 이 텍스트대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이 강도 건너야 되니까. 그게 고집멸, 도예요, 여러분. 그게 고집멸 도야. 일체 고액이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야. 자, 아,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자, 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